인천공관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이번 시즌 양팀의 세 번째 경기 지금부터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박광희, 강승윤, 이호건, 차지환, 송원근 그리고 오늘은 김웅비 대신에 한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선발 명단입니다. 정승현, 김정윤, 김승태, 정수용, 김준홍 선수까지 정승현 선수가 넣겠습니다. 자, 방금 서브를 넣은 저 선수가 여기서 한번 신입생 정승현 플랫 서브. 자, 세팅. 그리고 차지환이네요. 역시 차지환입니다. 서브 홈실이 많았던 지난 홈에서의 경기였는데요. 이따 들어갔어요. 세팅. 정방향. 레프트에서. 하대부고 출신의 정수용 선수. 강한 서브. 드라이브가 제대로 걸렸군요. 여기서. 역시 시간차. 자, 여기서 플랫 서브. 세팅. 뒤를 봤습니다. 이번엔 라이트에서. 다시 한번 기회 있군요. 세팅 어떻게 되나요? 후위에서 정수영 들어갑니다. 플랫하게 떨어졌습니다만 밋밋해 꺼! 자, 그리고 다시 서브 박진우입니다. 차지환 그렇죠. 살려냅니다. 먼 곳을 봤네요. 반대편에서 플랫 서브 살려냈고 스피드 좀 있었는데 한국민의 공격 그리고 정수용입니다. 철의 기득점. 11번 김승태 들어갔나요? 들어갔네요. 서브 에이스. 이번에도 강하게 들어왔네요. 서브 에이스 차지환. 정수용 세팅 앞 여기서 성공. 송원근이 좋은 공격 이후에 서브 안정적이었습니다만 너무 쉽게 졌나요? 굉장히 관중석에 많이 와 계십니다. 좋았네요. 다시 한번 높게 타점 잡아가면서 차지환이 살려냈고 세팅 오른쪽 한국민 왔는데요. 차지환의 서브는요 제대로 들어왔는데 일단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네트 좀 뒤쪽에서 맞았는데요. 다시 세팅 차지환의 백어택. 조금 전 서브는 좋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군요. 일단 힘을 좀 뺏고 여기서 후위 공격이 들어옵니다. 블락 성공. 정수용의 서브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시간차 한국민. 자, 스텝 후위 공격 정수용 들어왔네요. 플랫 서브 잘 떨어졌군요. 이걸 블락해내네요. 아직 기회 있습니다. 오히려 맞받아치는 성균관대학교. 세팅 너무 뒤쪽 아닌가 싶었는데 천의 기득점 차지환. 자, 그리고 주장 박광희. 여기서 차지환의 마무리. 자, 그리고 인하대학교 서브 굉장히 높게 왔는데 왼쪽에서 정수용의 득점. 세팅 좀 멀지 않았나요? 일으켰죠. 다시 한번 방향 왼쪽 차지환 다시 한번 쳐내기. 이호건 잘 들어왔네요. 세팅 잘 붙였습니다. 왼쪽에서 이걸 살려내지 못하면서 1세트 인하대학교에게 내주고 맙니다. 강하게 이번에 제대로 들어갔어요. 넘겨야죠. 기회가 넘어왔습니다. 이호건의 세팅 시간차 제대로 먹히네요. 성균관대학교 서브 낮게 잘 깔렸습니다만 왼쪽에서 송원근의 서브 플랫 서브가 제대로 떨어졌군요. 오른쪽에서 정수영. 자, 굉장히 높은 타점을 가져가네요. 강하게 서브 득점 정수영. 좋은 공격 이후에 좋은 서브 공의 회전을 많이 넣었어요. 세팅 네트에서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만 김준홍 서브 좋았군요. 자, 이호건 그리고 박광희입니다. 그리고 박진우 세팅 차지환. 자, 넘길 수 있습니다. 기회는 인하대학교에게. 이번에도 후위 박광희 살려내나요? 넘겨야 됩니다. 다시 공격
랠리가 살짝 긴데 차지환이 점을 찍네요. 아, 이번에도 강하고 낮게 세팅. 왼쪽에서의 공격을 다시 막아내는 세팅. 정방향이 아니라 시간차인데 그래서 얘기를 했고 주장 박광희의 서브. 자, 넘어오는데 차지환. 그리고 후위에서 박광희 들어옵니다. 박광희의 서브 이번에 힘을 많이 뺐습니다. 정승현의 세팅. 후위 정수영 오늘 그리고 김정윤 세팅. 아, 여기서 속공이군요. 세팅 백어택. 루틴을 좀 침착하게 가져가 봤네요. 일단 편하게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수용인데 아 쳐내기가 안 됐군요. 접촉이 없었습니다. 아 점수코가 많이 차이 났어요. 10점 차 25-15로 차이가 났고 점유율 36%를 가져간 차지환과 박광희가 31%. 이 두 선수의 다시 한번 정수용 이번 서브도 좋았네요. 석공이 넘어갑니다. 일단 세팅 방향 한국민이었고요. 리시브 된 공이 다시 인하대학교 한국민의 공격 기회였습니다만 블락에 성공합니다. 공수에서 한국민과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송원근 서브도 좋군요. 아 속공이 넘겨야죠. 넘어옵니다. 다시 세팅 방향은 후위에서 청수영 쪽. 여기서 후위 정수영 하지만 읽혔어요. 읽었습니다. 원래 서브가 흔들렸죠. 자 지금 세팅 후위에서 지금은 좋았네요. 김준홍의 득점. 그리고 천창범 방향은요 후위에서 다시 김준홍. 아 디깅 받을 선수가 없었네요. 두 점 차에서 다시 한번 김승태. 이호건의 방향 오른쪽에서 차지환이네요. 자 웃는 표정과 함께 기분 좋은 서브를 또 김준홍이 강하게 넘기네요. 천창범의 서브 그리고 왼쪽 정수영 플락에 성공하는군요. 자 서브 김웅비였고요. 이번에 반대편에서 김준홍이 대 플락이군요. 드라이브 걸렸죠. 세팅 뒤쪽 정수영인데 주장 정수영의 점수. 이호건이 아니라 차지환인데 아 인하대학교의 점수를 인정하네요. 굉장히 높은 타점 강하게 드라이브가 벗어나면서 마지막 세트를 이렇게 내주네요. 서브 범실로. 자 오늘 경기 인하대학교의 셧아웃 깔끔한 승을 전해드리면서 저희